안녕하십니까. 로드FC의 대표 김대한입니다. 올 한 해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, 이제 또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데요.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로드FC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은요, 대한민국 격투 오디션 맞짱의 신 촬영 현장에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. 2019년 정말 재밌는 로드FC 시합들이 많았죠. 네, 아마, 더더욱 많은 분들이 정확히를 사랑하게 되고 로드FC를 사랑하게 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내년에 좋은 일 가득하시고요.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로드FC도 더더욱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로드FC 포에버! 네, 안녕하세요. 로드FC를 사랑하는 개그맨 이승윤입니다. 2019년이 저물고 2020년이 밝았는데 여러분들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시고 건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그리고 로드FC도 앞으로 더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뭐 비판할 일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의견 남겨주시면은 그거 다 듣고 아마 고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2020년 대박나세요! 안녕하십니까! 로드리! 어느덧 2019년이 저물어가고 2020년 새해가 밝았는데요. 여러분들 새해는 더 건강하셔야 됩니다. 저도 이제 거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가 지금 많이 망가져 있는데요. 저도 이제 건강해서 힘쓸 테니까 여러분도 새해는 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리! 침을 좀 머물면서 얘기했다가 도마뱀이 그든 침을 하게 한다네. 지금 우리 야, 도마뱀 팍팍 도마뱀 폭을 받으라 팍팍팍 그동안 참 많은 욕도 먹고 비난과 신난과 다시 까임과 더 발전할 수 있는 UFC 이상으로 발전하려면 비난을 다 감수를 아니요! 경찰 신고 들어왔습니다. 누가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! 경찰 신고 들어왔어 지금. 나 체포하겠어. 명령이 잘했어. 누구야? 심심한 어디서 나온 거야? 경찰 쪽에서. 5만원만 줘봐. 5만원 줘봐. 오늘 돈 좀 있는데.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. 다시 할게요.